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 중에서 특히 2400 렌즈에 관한 정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2470과 2405를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각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동일한 위치에서 광각의 범위는 같지만 당연히 2470보다는 105mm까지 당길 수 있는 이 2405가 좀더 다양한 활용성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2470을 쓰고 있지만 확실히 70mm는 조금 망원단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각적인 측면에서 활용도로는 2405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포커싱입니다. 동일한 거리에서 24mm, 35mm, 그리고 50mm, 70mm까지 이렇게 각 화각별로 비교를 했을 때 아웃포커싱의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405도 최대 105mm까지 망원을 쭉 당긴 후에 촬영을 했을 때 충분히 아웃포커싱을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F4라고 해서 아웃포커싱이 안 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105mm 최대 망원으로 당기고 촬영을 하면 충분히 아웃포커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도입니다. 조리개 유선 모드로 해두고 노출값을 동일하게 맞추고 그리고 ISO를 오토로 두었을 때 과연 동일한 노출값을 맞추기 위해서 ISO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야간에는 F4의 조리개가 제법 어두운 조리개 값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2405보다는 2470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진의 경우에는 찍고 나서 라이트룸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샤픈을 좀 올리고 어떻게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다 정보값이 좀 적기 때문에 최대한 ISO를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렌즈를 택하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저는 솔직히 렌즈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무게는 별로 안 무겁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장식은 들고 다니면 상당히 손목이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바디, A7C처럼 가벼운 바디에는 2470의 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더 무겁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바디에는 가벼운 렌즈가 확실히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격입니다. 렌즈가 원래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또 나온 지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제품이 나오면 또전 버전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가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5 렌즈와 2470 렌즈를 비교하자면 캐논, 소니, 니콘, 파나소닉 이네 가지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비교는 중고 가격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고 가격은 영상 제작 날짜 기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다는 점, 매물과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F2405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RF2470은 2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RF 렌즈는 서드파티가 없기 때문에 소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니입니다. 가장 선택지가 넓죠. 2405G 렌즈가 90에서 100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2470 GM1 렌즈가 120에서 140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70 GM2 렌즈는 230에서 240 선으로 아무래도 최신 렌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은 것 같네요. 서드파티 렌즈는 주로 2470이 많고 2405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70 렌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로 가게 될 경우에는 시그마 아트 2470 100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찾아보면 90만원대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화각으로는 시그마의 2870이 70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탐론으로 가면 탐론 2875-1이 60에서 70, 탐론 2875-2가 90에서 100. 개인적으로 탐론 2875-1이 정말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써도 문제없는 좋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삼양에도 2470이 하나 있죠.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나름 최근에 나온 렌즈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니콘입니다. Z2470F4 렌즈가 40에서 50, Z2470F2.8 렌즈가 200에서 220, 그리고 2400 규격인 Z2410 렌즈가
120에서 1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니콘도 아직 서드파티 렌즈가 없죠. 다음은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의 24-70은 150에서 160, 24-105 렌즈는 90에서 100. 파나소닉은 L마운트이기 때문에 시그마 렌즈와 라이카 렌즈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24-70은 100만원대로, 시그마의 28-70은 70만원대로 소니와 비슷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RF 마운트는 서드파티가 거의 없기도 하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렌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문제라면 저라면 서드파티 렌즈에서 24-70군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4-70 렌즈와 24-105 렌즈 이 두 가지를 오늘 비교해 봤는데요. 렌즈라는 게 사실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렌즈가 더 좋아, 무조건 이 렌즈는 더 별로야 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한다면 내가 낮에 주로 촬영을 하고 하나의 렌즈로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고 싶다면 24-105 렌즈, 하지만 나는 야간 촬영도 종종 하고 싶다면 24-70 렌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서드파티 렌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이런 24-70을 포기하고 뭐 24-105로 가야 한다, 이런 상황은 거의 드물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RF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 캐논 유저로서 소니가 조금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24-105와 24-70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렌즈를 고를 때, 렌즈를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